색 중에서 빨간색은 재물도 주고 저주도 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속설인데요. 다 속설이 아니고 실제로 맞습니다. 왜 맞냐? 우선 오방기에는 빨간색이 있습니다. 예, 빨간색은 의미가 뭐냐면 재물을 준다, 복을 준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할때 오방기를 꽂게 했었을 때 빨간색을 뽑게 되면은 재물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오방기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당연히. 오방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빨간색, 노란색, 흰색, 녹색, 파란색이 오방기입니다. 이거를 또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빨간색만 설명해 드렸는데요. 빨간색은 엄연히 재물을 줍니다. 그러면 간혹 가다가 저희들한테 오셨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크게 손해를 봤는데 이 사람을 저주를 내려 주십시오. 뭐 비방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저는 정도를 걷고 이 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해줍니다. 예. 안 해주는데, 단지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오셨을 때 저희는 풀어주는 역할은 해줍니다. 그러면 그 비방을 할때그 빨간색이 어디에 쓰이는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닭피라든가 그걸로 해서 글씨를 써가지고 저주를 내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피 색깔이 원래 Nope. 빨간색이잖아요. 닭피가 파란색인 거 봤습니까? 빨간색이지. 예. 그걸로 붓으로 글씨를 쓴 다음에 상대방의 저주 내릴 사람의 성명을 적고 비방을 빨간색이 저주를 내리는 게 맞습니다. 무속이라는 건말 그대로 좋은 쪽으로 만약에 풀게 되면은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사람들한테 복을 줘가지고 아까처럼 일을 할 때에 오방기를 뽑아서 재수를 줄 수가 있지만 이거를 만약에 다른 쪽으로 쓰게 되면은 저주도 내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행하시는 선생님, 보살님들, 법사님들이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만이 무속이 의미가 있는 거고 신을 모셨을 때잘 모셨다,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들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르게 쓰게 되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게 할수 있는 게 무속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신령님을 모신 거잖아요,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하시는 게 낫죠. 저주는 비방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거는 멀리하고 좋은 거를 가까이 해서 기왕이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무속인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벼락다움이었습니다. 벼락다움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